안녕하세요. 강론 마지막 쟁점입니다. 변시 대비 강론 쟁점입니다. 공용 수용은요, 원래는 이 쟁점은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는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A급으로 올라갔어요. 원래는 B뿔인데 그 이유는 강의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법이요, 개정됐죠. 작년 12월에 개정돼가지고 지금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85조 1항에 소송 요건이 과거에 60일, 30일에서 지금 90일, 60일로 개정됐어요. 이거는 선택권 질문에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올 분야가 많지만 그나마 여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B급이었는데 지금은 A급으로 올랐다. 사업인정은요, 사업인정은 하자승계도 나옵니다. 사업인정과 수용자 해결의 하자승계 인정여부가 나오는데 사업자가 들으면 하자승계는 안 되죠. 사업인정회 할때이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 깐다, 경전철을 깐다,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특허입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특허적 성격을 가져요. 특허니까 재량입니다. 결론만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많이 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도는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를 우리가 사업시행자라고 부르죠.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요, 그러면 공모수탁 사인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협의체도의 법적 성질은 판례는 사법성 계약으로 보고, 사법성 계약으로 보고 학자들은 공법성 계약으로 봅니다. 실익은 어디 있다? 사법성 계약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공법성 계약으로 본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십니다. 다음, 수용자결에 대한 불복인데요. 과거 타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큰 목차를 기억하세요. 이의신청, 조문 뺏기면 되죠. 행정소송, 조문 뺏기면 됩니다. 이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개정법은요, 우리 변시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85조 2항, 그냥 조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따라서 수용재결, 재결이 붙어있지만 얘는 원처분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수용재결은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해야 하고, 다만 이의재결에 고의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이의재결에 대한 치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요, 원처분청. 예를 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고, 이의재결은 보통 중토위에서 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될 겁니다.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제소기간이 이게 개정됐으니까 선택형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게 60일, 3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 60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특혜급입니다. 집행부정연청을 조문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 있다는 거. 부상금 진감 청구 소송은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내용.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진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근거는 85조 2항이 있다. 취지. 얘는 대표적인 형당사인데요. 분쟁의 이례적 해결입니다. 즉,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전에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란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즉,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툽니다. 보상금은 공법 관계죠. 공권입니다. 얘는 공권이죠. 공권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인데, 전제로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효력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원처분을 다투는 거 항고 소송이죠. 따라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인데 내용은요, 항고 소송의 실질을 갖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확인 소송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론, 법원이 직접 결정하니까 형성 소송이냐? 아니다. 보상금은 법에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확인 소송이다. 어떻게 간다? 증액 청구는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명하기 때문에 확인 급부 소송, 쉽게 말하면 이행 소송의 성질을 가져요. 그렇지만 감액은 확인만 해주면요, 공탁서에서 나머지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니까 알아두십니다. 조합. 이게 특특특 A급이다. A뿔뿔뿔. 시험에 하나만 나온다면, 강론에서 시험에 하나만 나온다면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제가 볼때 강론에서 딱한 문제만 내라. 공용환권, 공용환지, 조합이 나옵니다. 두개 낸다.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서
큰 문제로 낼수 있는 것은 방금 앞에 봤던 토지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면요. 아무래도 법 전문가를 뽑는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하는 게 맞겠다. 조합은요. 이건 특특특 A급입니다. 하나만 나온다면 얘가 나올 거예요. 조합의 법적지 간단하게 봅니다. 협의 공문단체예요. 그중에서 공법상 4단. 공법인입니다. 법률관계 주체죠. 다만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행정주체가 되지만 대적 처분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실익은 어디 있어요? 실익은. 행정주체는 공당사의 피고고 행정청일 때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게 논의의 실익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타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뭘로 받느냐? 이거 강학사 인거로 받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알아두세요. 구성 승인의 법적 승인이 뭐냐? 인가냐? 뭐 인가다, 특허다 또는 복합체설도 있습니다. 특허인가 복합체설. 인가라고 본다면요. 기본 행위가 중요해지는 거죠. 토지 소유자 등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어떤 기본 행위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특허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허로 보는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법률 행위를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이 있다고 본다면 특허고, 복합체에서는 특허와 인가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내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은요,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행위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인가고, 그렇지만 결국 구성 승인을 받으면 조합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상 행위를 할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창설된다. 그럼 특허의 성격이 있어요. 따라서 특허인가 복합체설도 뭐 다수래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구성행위를 보충하고 효력을 완성한다고 하니까 인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인지. 자, 보통은요, 판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로 해석을 했어요. 요건을 갖추면 승인하여야 한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청에. 이에 반해서 승인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기속행위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인가는요, 대부분 재량행위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속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설립인가 제일 많이 나왔죠?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설권적 처분이라는 게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란 얘기입니다. 이때 어떤 권리를 창설해요? 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창설해 줍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으로서 등기를 하면 이 조합은요, 행정주체의 포괄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로 보는 거예요. 설립총회. 일단 추진위는 비법인 사례인데 설립총회를 갖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판례는요, 창립총회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공법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 결의에 불과하다. 이거는 민사상 법률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추진위원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법행위로 봐야 되니까 사법상 합동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설빙가의 법적 성질은요, 인가특허, 복합체설. 여기도 복합체설이 있네요. 판례를 이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요, 효력을 보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 거기서 넘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창설하는 특허적 성격도 있다는 복합체설.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간단히 보려면 그냥 판례, 특허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인가와 등기를 하면 조합으로서 성립하죠. 조합은 도정법상 사업시행주체로서 공법상 4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렇게 행정주체의 포괄적 지위를 창설하기 때문에 특허로 보는데 이런 경우 특허, 인가, 복합체설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결의를 다투는 방법은 사시에서 출제된 거네요. 인가 전에는 조합 설립 결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에서 하는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설립 결의는 앞에서 봤어요. 사법상 합동행위라고 봤죠. 따라서 사법상 합동행위이므로 사법행위니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다퉈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확인의 이게 있다. 설립 인가 후에는 얘 자체가 설권적 처분이니까 처분이 나오면 처분의 사전 절차는 처분에 다 흡수됩니다. 따라서 설권적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으로 설권적 처분, 즉 특허적 성격을 갖는 이 항고 소송으로 인가를 다퉈야 되고 피고는 인가를 행하는 행정청이 되겠죠.
사업 시행계획,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시행 인가를 받고,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한다고 하는 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 등기를 하면 끝나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은요, 사업 시행 계획과 총회 의결인데, 시행 계획 자체는요, 조합의 권리금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속적 행정 계획은 우리가 처분으로 보죠.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행정 계획 법적 성질도 부수 쟁점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의결은요, 공법상 합동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의 성질은 뭐냐? 판례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즉,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사업 시행 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로 봅니다. 여기까지. 다만,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없이 직접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때 사업 시행 인가는 설립인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쪽으로는 잘 내지는 않을 거지만 선택형 질문으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시행 계획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니까 인가로 봐야 되겠다. 다투는 방법은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공법상 합동행위인 총회 의결만 존재하죠. 따라서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사자 소속이죠. 공법상 합동행위니까 공당사가 됩니다. 시행인가 후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송은 총회 의결 무효확인을 권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상 합동행위니까. 인가 후에는 구속적 행정계획, 인가가 나오면요. 사업 시행 계획 안건이 효력이 완성되니까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효력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구속적 행정 계획은 처음성이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이때는 구속적 행정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여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이것도 주의하여 주세요. 공당사의 피고일 때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조합이 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이니까. 그렇지만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조합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조합입니다. 즉, 당사자 소송이나 여기처럼 항고소송이나 피고는 동일한데 피고는 누구로 동일해요? 피고는 조합으로서 동일합니다. 피고는 조합이 돼요. 피고는 조합이 되지만 지위가 달라집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로서의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고 그리고 항고소송의 피고로서의 조합은 행정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앞에서 먼저 검토한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계획인가와 동일합니다. 이때 관리처분 계획은 뭐냐? 총회 의결은 뭐냐? 얘는 계획 안하고 구분해야 돼요. 안건은 총회에 올려진 것이고 얘는 효력이 완성됐을 때 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총회 결의는 합동행위죠. 공법상 합동행위다.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공법상 합동행위 자체를 다투는 건 공당사의 대상이 된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앞에서 똑같아요. 인가, 특허 또는 복합채설이 있다. 판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관리처분 계획 안에 효력을 보충하는, 완성시켜주니까 인가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다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가 전에는요. 당사자 소송으로 공법상 합동행위인 총회 의결을 다투어야 되는 거고요. 피고는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조합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와버리면 인가 후에는요, 관리처분 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항고소송으로 구속적 행정계획인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됩니다. 이때 피고는 행정처의 지위로서 조합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이 나와버리면 처분의 사전 절차는 절차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에 흡수되니까 별도로 다툴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자, 환매권은 사시에서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조문만 기억해 주십니다. 조문을 그냥 분설해 버리면 돼요. 시험에 나왔을 때 환매권, 공익사업 변환, 조문에 없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환매권은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사업 변환은 변환 전의 사업자와 변환 후의 사업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런 내용은 조문에 없으니까 기억하세요. 조문에 없는 것만 기억해서 키워드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나머지 그냥 조문 뺏기면 돼요. 사시에서 나온 거니까 나올 가능성은 한 C급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실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강론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